그동안 정부가 공언해왔던 5세대 초고속 통신의 세계 첫 상용화가 이번 달이 아닌 결국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내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계 최초란 타이틀에 집착한 게 독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그 속사정을 짚어봤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공언했던 정부. 내년 3월에 우리가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하겠다고 이제 알렸는데. 하지만 결국 다음 달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품질이 확보되는 시점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3월 말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문제가 된 건 5G용 단말기입니다. 삼성 갤럭시 S10 5G는 품질 안정화 과정이 더 필요하고 LG의 V50 신큐는 두뇌 역할을 하는 칩셋 공급이 지연돼 이달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5G 요금제도 예민한 문제입니다. 수일 전 SK텔레콤은 데이터 이용 구간에 따라 최저 7만 원부터 11만 원대까지 나오는 5G 요금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곧바로 반려됐습니다. 고가 요금제 위주라는 소비자 단체의 반대가 컸습니다. 특별한 혁신이 없는 상태에서 또 고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고가 요금제에만 혜택을 집중시키는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은 같은 데이터량으로 보면 요금이 3분의 1 정도 싸질 수 있다고 하지만 통신량이 급격히 많아져 평균적으로는 요금이 더 오를 수 있는 겁니다. 5G 기지국이 아직은 수도권 위주로 설치된 데다 빠른 속도를 빼면 당장 일반 소비자들이 즐길 콘텐츠가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SBS 엄민재입니다.